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최근 한 달 사이 여수에서만 5건의 산불과 들불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인데 대보름을 앞둔 지금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산 주변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타이어에도 불이 붙어 소방관들이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또 다른 화재 현장, 나무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 여수에서만 5건의 산불과 들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쓰레기나 나뭇가지 등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 붙은 게 원인입니다. 올해 전국 75건의 산불 화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 주변에 이런 가연성 물질들이 방치돼 있을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산 인근에서 소각을 하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레기나 그런 이제 들불을 소각을 하는데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은 온도 차이에서 대류가 발생이 되면 불이 크게 확대됩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의 산불 화재는 모두 204건. 이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5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